안녕하세요. 뜨개하는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오늘은 그 바늘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구매한 주로 이 치아오구 꺾임 줄바늘 앵콜스 추석 세일 때 구매했었는데 요거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해보면서 그 후기 그리고 이렇게 아마존에서 구매했던 히야히야 샤프스틸 4인치에 대해서 주로 리뷰를 해보려고 하고요. 먼저 이 바늘들을 구매하고 그 받았을 때 언박싱 영상부터 보고 오실게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베란다 토킹키입니다. 갑자기 카메라를 켜봤어요. 지금 추석 세일 때 구매했던 그 앵콜스 세일 그때 구매했던 치아오구 바늘이 도착해서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침이라 목소리가 좀 잠겼을 수도 있어요. 좀 잘라볼까요? 얀, 제가 이거를 6개 샀나?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깊이가 작네요. 이렇게 제가 뭘 샀냐면 이렇게 꺾인 바늘, 이렇게 꺾인 그거를 샀어요. 줄바늘, 소매나 목둘레를 뜰 수 있는 작은 바늘을. 근데 3mm 이하로 제가 없거든요. 작은 바늘이, 그 짧은 바늘이. 그래서 슈팁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치아오구 레드슈티 그거를 사려고, 조립식 바늘을 사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추석 세일을. 근데 추석 세일을 생각보다 별로 안 하더라고요. 추석 세일 하기 전에 원래 12만 원이었는데 추석 세일 들어가고 11만 몇천 원이었어요. 6천 원인가?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세일을 별로 안 해가지고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왜 기다렸나, 그냥 살걸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그냥 살까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 꺾인 바늘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 함뜨방이 제가 두 군데에 있는데 거기서 그 중에서 이 꺾인 바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꺾은 바늘이 그 레드쇼티 제일 짧은 줄 연결하는 것보다 체감적으로는 이게 꺾여 있기 때문에 더 짧은 느낌이고, 그러니까 더 커브가 딱 생기니까 더 뜨기 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더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관심이 생겼어요. 그랬는데다가 요거는 평소보다 세일한 게 훨씬 내려가는 느낌이기도 했고 그래서 세일의 체감도 높기도 해서 요게 관심이 생겼다가 거의 추석 세일 마지막 쯤 해서 일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쯤 주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지금 금요일이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작은 바늘, 사이즈 바늘을 뜰 일이 없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쇼팁은 그냥 제가 처음에 뜨기 시작할 때 니픽스 직구 실을 한번 사보면서 그때 거기서 담았던 그 쇼팁, 스틸로 된 쇼팁을 쓰고 있거든요. 그거는 3.5부터 시작이어가지고 그동안 뜨던 옷들은 그걸로 충분히 다 됐어요. 그래서 따로 필요하다는 걸 못 느꼈었는데 요즘에 제가 트위그를 뜨고 있잖아요. 있거든요. 제가 영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트위그 스와치를 한 2월쯤에 떠서 영상으로 남겼었는데 그게 이제 갑자기 봄이 와가지고 못 뜨고 있다가 가을만 기다렸는데 이제 가을 되면서 프리다님 그 배색함대가 열리니까 그때 들어가서 지금이다 하고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소매 분리 시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목 고무단 잡으면서도 되게 절실했거든요. 제가 삑사리가 2mm, 2.5mm, 2.75, 3mm 이렇게 있거든요. 가늘은 바늘은. 근데 다 줄바늘이에요. 그냥 줄바늘이라서 80cm짜리라 매직루프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특히 목고무단은 좀 잘 보이는 데잖아요, 그 소매 같은 데보다. 그래서 그 목고무단이 그 매직루프 할 때 그 접힌 부분이 코 벌어지는 그게 싫어가지고
잘하는 분들은 안 벌어질 텐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저번에 바늘 이야기 갔을 때, 2.5mm짜리 그냥 줄바늘, 소매 둘레바늘 500원짜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사왔는데, 그걸로 목을 일단 떴어요. 목은 그냥 2로 뜨고, 원래 원작이 2mm, 2.25mm로 뜨거든요. 근데 그냥 저는 2.5mm로 떴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트위그를 뜨면서 이렇게 가늘은, 아주아주 아주 가늘은, 이건 뭐 거의 꼬치보다 더 가늘은 것 같아요. 2mm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그리고 사실 트위그를 뜨기 전에 지금 아직 제가 FO 영상을 안 떴는데, 여름이 다 가버려가지고 지금 제가 흥미를, F로 이거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벌이나 있거든요. 여름 옷안 올린 게. 그래서, 암튼, 썸머 도트뇽. 민용 니트님의 썸머 도트뇽도 떴는데, 그거는 3.5mm로 바디를 떴거든요. 그래서 목고무단은 그냥 원래 원작에는 목이랑 소매가 다 똑같은 치수로 뜨게 되어 있어요. 목고무단은 그대로 3.5로 떴는데, 소매가 너무, 너플너플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소매통도 원작보다 좀 줄이고, 고무단도 더 줄여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럼 3mm, 2.5mm 이렇게 필요하니까 일단은 매직루프로 뜨긴 했는데 너무너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제가 레드쇼티를 사려다 말았기 때문에 레드쇼티에 들어있는, 제가 주로 쓰는 거 그냥 살까 하다가 레드쇼티에 들어있는 구성 그대로 이걸로 사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드쇼티에는 2mm부터 2mm, 2.5mm,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측면으로 보여드리니까 좀 보여드리기가 힘들죠? 나는 저리가. 이렇게 2mm, 2.25, 그리고 2.5, 2.75, 3mm, 3.25. 이렇게 0.25 간격으로 6개 사이즈가 원래 레드쇼트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즈 그대로 이 꺾인 바늘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0cm 바늘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30cm라고 해서, 꽤길 텐데, 소매가 보통 제가 뜰때 여기 둘레가 30cm 정도로 뜨고 내려가면서 줄이면, 저는 저기 넓은 소매를 별로 안 좋아해서 좀 원작보다 많이 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끝에 고무단쯤엔 뜨기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암뜨방에서 많이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고무단까지도 이걸로 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제가 쓰기에도 편안한지는 제가 쓴 다음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체감상 이게 30cm인가 싶게끔 진짜 그렇긴 하네요. 이게 꺾여 있어가지고,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밖에 길이가 안 되는 느낌이 들긴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이 레드 케이블 지금 봤어요. 이게 레드 케이블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치아오구에서. 근데, 오, 이게 잘 보이실까요? 제가 전면 카메라를 켜놔가지고. 이게 저는 그냥 약간 실리콘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영상으로 볼 때는. 근데 그게 아니네요. 이렇게, 아이고, 왜 던져? 이렇게, 이게 약간 쇠사슬 같은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엮임이. 그런 사선으로 쭉 되는 그 엮임에, 겉에는 그런 실리콘으로 싸져 있는 듯한 그런 구성이네요. 근데,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뜯어볼까요? 그렇지, 뜯어야지. 언박싱을 뭐 하러 하나. 이렇게, 이런 느낌이군요. 와, 진짜, 너무 가늘다. 이걸로 제가 옷을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트위그가 너무 예뻐서, 지겨워,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냥 무늬가 하나하나 배색 무늬가 들어갈 때마다 예쁘다 예쁘다 막 이러면서 뜨고는 있어요. 다행이죠. 생각보다 짱짱한 느낌이에요. 예전에 그 모임에 갔을 때어 치아오구가 저는 그냥 엄청 말랑말랑한 케이블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니트 프로 같은 게 워낙 짱짱해가지고. 근데 이게 엄청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은 좀알것 같아요. 이게 엄청 물렁물렁하기만 하지는 않아서 하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무조건 모양이 그렇게 따라주지만 않는다고 하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엄청 땡땡하기는 해요, 또. 이게 그냥 실리콘이기만 한게 아니라 속에 그 쇠가 스틸이 좀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꽤 딱딱한데, 느낌은? 그냥 이렇게 문질렀을 때는 니트프로랑 뭐 다를 것 없이 빳빳한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히야히야 줄바가 워낙 좋다고, 치아오구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히야히야 줄바늘을 일단 두 가지를 샀어요. 제가 요즘 뜨고 있는 사이즈로 해가지고, 트위그 뜨고 있는 거, 그리고, 근데 3mm까지밖에 없어서 2.75를 못 쓰고, 제가 트위그 배색 구간은 3mm 쓰고, 배색 없는 부분은 2.75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3mm로 사고, 그리고 꽃숄을 4.5로 뜨고 있으니까 꽃숄도 뜨고 있거든요. 제가 윗 영상 만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주로 그두 가지 사이즈로 샀더니 그게 케이블이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그냥 케이블이 거슬림을 못 느끼겠는? 이 넘긴, 편물 넘김도 엄청 부드럽고, 그냥 뜨면서 이렇게 편물을 이렇게 접힌 채로 이렇게 떠도 그냥 케이블이 있는지 별로 의식하지 않게 되는 그런 부드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걸 만지다 이걸 만져서 그런 건가? 되게 뻣뻣해요. 일단 사용 후기를 한번 또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와, 이거 2mm를 보다가 이 3.25를 보니까 완전 엄청 두꺼워 보여요. 이렇게 뭉툭할 수가 있나? 이거 만지다가 이거를 딱 집어들었는데 엄청 둔탁해 보여요. 자, 제가 트위그 소매를 뜨게 되면 그때 소매를 뜨면서 어떤지 후기를 한번 다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안녕. 어디 갔어, 덕구야? 어디 갔어? 짹짹이? 짹짹이 어디 갔어? 얘뭐 있어? 없는데? 덕구야, 짹짹이 어디 갔어? 응? 응? 갔어. 짹짹이 갔어요. 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카메라를 갑자기 켜봤습니다. 지금 되게 밥 먹고 나른한 오후라서 좀 텐션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는 바로, 짠! 제가 아마존에서 주문했던 히야히야 바늘이 와서 카메라를 안켤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 다른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오늘 뭐 최근에 와야 될 택배들이 오늘 지금 다 몰아서 온다고 아침에 문자가 와가지고, 이거 두개 말고도 실도 제가 베이비 알파카 실을 모헤어 대용으로 쓰려고 주문한 게 있는데, 그거 두 가지 컬러 주문한 것도 그거는 되게 주문량이 많아서 그런지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거의 일주일 만에 지금 도착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쯤 밤에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번 찍어볼까 하다가 도저히 이게 너무 열고 싶은데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먼저 요거 먼저 뜯어볼까요? 제가 저번에 얘기를 영상에서는 안한것 같아요. 그 함뜨방에서 추천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치아오구를 이번에 구매하려고 하다가, 그 스틸 바늘은 세트가 없어가지고, 그 나무 바늘로만 세트를 갖고 있는데, 뭔가 되게 뻣뻣한 실들은 또 나무 바늘로 잘 안, 쓱쓱 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스틸 바늘도 세트로 하나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치아오구를 사야 하나 생각은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쇼팁은 제가 이 꺾인 바늘로 줄바늘로 주문을 했거든요. 레드 쇼티랑 동일한 호수. 그건 이미 제가 언박싱 영상을 찍어놨는데 아마 요거랑 같이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어쨌든 치아오구를 안 써본 상황에서 이게 워낙 좋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단품으로 줄바늘 두 개를 원래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판매하는 데서 사서 써봤어요. 근데 여기 있다.
이렇게 이거랑 3mm랑 4.5mm 주문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막 부들부들하게 쓱쓱 넘어가고 여기 특히 줄걸림이 전혀 없이 진짜 여기가 이음새가 있나도 모를 정도로 너무 부드럽게 쓸 수 있고 이 줄도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너무 유연하고 좋아서 요게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환율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봤던 가격이 있는데 주문하려고 하니까 너무 생각했던 가격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비싸니까 배가 아파서 주문을 안 하고 있다가 저는 케이스가 이런 색깔 케이스로 왔네요. 그랬다가 어차피 환율은 당분간 떨어질 일이 없고 물건값만 계속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물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존을 보고 있는 와중에도 물건값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일 최저가인 상품이 솔드아웃 돼서 그 다음 낮은 가격 이렇게 뜨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냥 실시간으로 판매자가 올린다기보다는. 그래서 사야겠다 고민하지 말고 남편이 그냥 사서 잘 쓰면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보같이 미련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사자 싶어서 주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생일 무렵쯤에 주문을 했어요. 미리 주문했으면 뭐 생일 선물이다 하고 받을 수 있겠지만 암튼간 제가 그냥 안 산다고 버티다가 결국엔 주문을 해서 이게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왔어요. 생각보다 저는 그 배송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배송비가 좀 더 비싼 거, 좀 더 저렴한 거. 근데 거의 두 배 차이 나나? 그랬는데 그냥 저렴한 거 시키지 뭐 급한 건 아니니까 하고서 저렴한 거 주문해서 지금 주문한 지 일주일이 안 됐거든요. 그랬는데 목요일에 주문해서 주말 끼고 월요일쯤에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탄 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어제 들어오고 오늘 바로 배송이 온 것 같습니다. 수요일이거든요. 저는 지금이 9월 마지막 주인데 다 10월 첫 주나 되면 뭐 오겠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만약에 그 더 높은 배송 요금제 그걸 선택했으면 이번 주에 오겠는데 저는 그 저렴이를 선택했으니까 다음 주는 오겠지 더 늦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딱 오늘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짠 이렇게 왔어요. 아 이거는 케이블 커넥터. 정말 작다. 거의 완전히 너무너무 작아요. 이 밑에 이렇게 조금이 두 개 있는 거 진짜 작다. 이거 잃어버리기 쉬울 것 같아요. 게이지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니 게이지자가 아니라 이거 뭐지? 그 바늘 호수. 와 진짜 귀엽다. 이거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히야히야 바늘 중에서 그 스틸 중에서도 샤프 버전을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거 단품 샀던 것도 샤프 버전을 샀었거든요. 끝이 그냥 뾰족한 거 쓰고 싶어가지고 짠! 여기 히야히야가 되게 바늘은 좋은데 케이스가 너무 촌스럽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케이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에서 만든 바늘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요게 요즘에 환율이 자꾸 미국 달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엔화는 또 약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일본 사이트에서 사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 전에 이미 발빠르신 분들이 다 주문을 하셨나 봐요. 일본에서 살 수 있는 제가 아는 뭐 알려주신 함뜨에서 알려주신 그런 루트는 다 매진이 되었더라고요. 특히 제가 그 큰 사이즈의 바늘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몰 세트를 샀는데 스몰 세트는 스틸이든 뭐 스틸 샤프든 아니면은 나무로 된 거든 뭐든 간에 반부 모델이든 뭐든 다 매진이고요. 라지는 종종 조금씩 있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라지 세트는 뭐 쓸 일도 없고요. 저는 스몰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아 여기가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있는 구조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찍찍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이거 보여줘야지. 여기서 이렇게 열면 여기 위에는 주머니가 달려 있고요. 지퍼. 그리고 요거 뭐지? 하고 보니까 요렇게 열리네요. 이게 찍찍이가 여기 이쪽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벨크로를 이렇게 열면 요렇게 나옵니다. 자, 볼까요? 저도 지금 뜯어보는 거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6.75. 와, 저는 참고로 참 4인치를 구매했어요. 5인치하고 고민하다가 제가 좀 손이 작은 편이기도 하고 5인치를 쓸 때는 좀 몸통을 한참 뜨고 소매 분리 후에 몸통 뜨고 이럴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몸통 분리, 소매 분리 전 단계까지 뜰 때는 탑다운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 뭔가 이 커브 돌아가는 그 원형 원통 뜨기를 내려갈 때 이 끝에가 꺾이는 부분이 좀 유난히 길다라고 느껴져서 좀 4인치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모르죠. 나중에 5인치도 살지. 이렇게 2.75. 여기가 이거 제가 전면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잘 보이실지? 이게 근접 촬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늘에 줄바늘로 제가 단품 샀을 때도 그랬고 여기 이 바늘에 이렇게 레이저 각인 같은 걸로 새겨져 있거든요, 호수가. 그래서 히야히야 샤프 호수 이렇게까지 적혀 있어서 지워질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레이저 각인이 맞나? 아무튼 지워질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줄바늘은 그냥 뜯어서 막 썼거든요. 이렇게 2.75부터 역시 가벼워요. 너무 가볍고 좋더라고요, 이 바늘이. 자, 그 다음에 이 특이한 점이 2.75 다음이 바로 그 3.25예요. 그래서 3mm가 안 들어있다. 그래서 3mm 단품을 사서 채워넣어서 쓰면 좋다 해서 3mm도 주문을 하길 많이 권장하시는데 3mm가 없었어요. 아마존에 아무리 제가 눈을 씻고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검색하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튼 찾아봐도 3mm가 없는 거예요. 반부는 있는데 그리고 이 샤프 스틸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국내에 그 수작 바이 이수? 거기에서 이 단품도 판매하시면서 이 줄바늘은 제가 이트하임에서 주문하긴 했거든요. 근데 수작 바이 이수 거기서도 또 이런 세트하고 판매하시는데 지금 뭐 재고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세트는 근데 단품 바늘이 요 샤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하면 되겠다. 그냥 국내에서 채워넣으면 되지 하고서 일단은 요 세트만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2.75, 3.25, 그다음에 여기에 3.5, 그다음에 3.75. 그러니까 0.25 간격으로 세밀하게 들어있는데 이상하게 3mm만 없다는 거죠. 응? 이거 방금 꺼냈나? 4mm. 그 다음이 4.5. 그 다음이 5mm겠죠? 응, 5mm.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사이즈는 다 있고, 저는 국내가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바늘이, 나무 바늘 세트는 3.5부터 시작해서 3.5, 4, 4.5, 5, 5.5, 6 이렇게 0.5 단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3.25나 3.75 같은 바늘은 없는데 이참에 이렇게 구매해서 잘 쓸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트위그 스웨터를 배색 스웨터를 뜨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줄바늘은 최대로 낮은 호수가 3mm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트위그를 2.75로 뜨고 있는데 배색 구간은 3mm로 뜨거든요. 그래서 2.75, 3mm 이렇게 사서 써보고 싶었는데 2.75가 없어서 3mm랑 그리고 또 2.75가 제가 줄바늘을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심포니우드 줄바늘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랑 계속 번갈아 가면서 뜨니까 바늘을 계속 바꿔야 됐거든요. 왜냐면 조립식이면 케이블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바늘만 계속 이렇게 돌려서 끼워서 쓰면 되는데 아예 줄바늘 두 개를 가지고 서로 계속 다섯 여섯 줄마다 짧게는 그렇게 한 여섯 줄마다 계속 바꿔야 돼갖고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요게 왔으니까 2.75가 있고 아 맞다 3mm가 없구나 3mm가 없어서 계속 줄을 바꿔야 되네요. 수작바이수에 빨리 주문을 할까? 아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수작바이수에 바로 살려고 하다가 이 바늘 마개 있잖아요. 이 바늘 바늘 마개가 아니라 케이블 끝에 막는 거 그게 스토퍼? 그게 이 방식이 제가 가지고 있는 SKC 에보니 바늘하고 이 바늘 방향이 이 암수가 나사 암수 방향이 똑같아서 혹시 그게 맞으면 스토퍼를 수탁 바이수에서 어차피 3mm짜리를 사야 되니까 3mm 살 때 거기서 같이 주문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세트만 구매했는데 여기 케이블이 케이블 근데 어딨지?
여기 있나? 뒤에도 주머니가 있네요. 아, 여기 있다. 짠! 이렇게 줄바늘로 구매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이런 파란 색깔 컬러의 케이블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파란색이야, 너무 튄다 이랬는데 굉장히 나름 이게 거의 투명한 색이면서 유연하고 그래서 편물하고 크게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보자. 40cm, 60cm고요. 이거는 80cm, 100cm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들어있네요. 일단 아무거나 한번 제가 꺼내서 보자. 근데 이것도 이 커넥터 이거 말고도 그 케이블하고 바늘하고 연결하는 커넥터가 또 있더라고요. 그건 뭐지? 하고 그 써보신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이것도 치아고처럼 바늘이 그 제가 지금 스몰 세트를 샀잖아요. 그럼 스몰하고 또 이게 그 더 가는 막 1점 몇 미리짜리 그런 거 그거는 싹 바늘이라고 하나? 그 세트가 있고 라지 세트가 있는데 그들하고 케이블이 또 따로 있나 봐요. 쓰는 케이블이. 그래서 그거하고 바늘하고 서로 뭐 예를 들어 스몰하고 라지하고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그 커넥터를 써서 연결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제가 두근두근 제가 요거 그때 체험단 돼서 써보다가 괜찮아서 아주 뾰족하고 되게 단단한 이 검정 바늘 이 SKC 에보니 바늘 요게 아주 좋은데 줄걸림이 있어가지고 스핀줄이 줄걸림이 좀 있어서 그게 불편한데 그래도 이 뾰족함과 그리고 미끄런시를 쓸 때 이 나무 바늘 약간의 이게 좀 심포니우드나 진저의 그런 코팅감하고 다른 좀 그런 단단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미끄런시를 쓸 때는 특히 이걸 쓰는 게 아주 편해요. 그래서 쓰는데 그래서 추가로 제가 주로 쓰는 사이즈를 또 추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요게 그 케이블 스토퍼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여기에 맞으면 따로 안 사도 되는데 세상에 맞아요. 맞네요. 아, 이런 거로 봐서 그러면 이 SKC 에보니 바늘하고 케이블하고 또 그 타쿠미하고 호환이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타쿠미 쓰시는 분들은 이 히야히야 줄바늘 그 조립식을 혹시나 구매하시게 된다면은 세트 아니어도 단품도 판매를 하니까 아 이거 스위블이구나 돌아가네요. 스위블인데도 실이 안 걸리는 걸로 유명하던데 제가 써보고 또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단품으로 케이블 하나 바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주로 쓰시는 두세 가지만 구매하시더라도 아무튼 타쿠미나 SKC 에보니 바늘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런 스토퍼가 있을 거잖아요. 그 스토퍼를 연결해서 쓰시면 충분히 따로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스토퍼가 가격이 저렴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동안 심포니우드나 진저나 뭐 이런 니트프로 이런 데는 니트프로 그리고 또 전 쇼팁을 원래 기본 3.5에서 그 6mm인가? 그거 세트를 이픽스 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다 혜자스럽게 이 스토퍼를 엄청 많이 넣어주잖아요. 이 스토퍼 그냥 흔하게 진짜 케이블 사면 케이블에도 두 개씩 무조건 들어있고 그랬는데 뭐 치아오구 같은 건 다 따로 사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요것도 스토퍼를 사려고 보니까 뭐 두 개 만 얼마?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거를 호환이 되면 쓰고 아니면 사야지 라고 했는데 다행히 잘 맞습니다. 물론 이게 요게 지금 제가 구매한 히야히야가 스몰 세트잖아요. 그래서 스몰 세트 기준으로 호환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양말 뜨는 용으로 아주 가늘은 바늘, 2mm 밑으로 내려가는 그쪽 바늘이나 아니면 라지 세트 이런 거, 6mm 이상 뭐 이런 바늘의 용 케이블하고는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다행히 요 스몰 세트, 2.75부터 5mm까지 사용하는 스몰 세트에는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스토퍼가 잘 맞네요. 타쿠미 유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지 않게 꿀팁을 발견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네 가지가 왔고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또 그 트위그 스웨터뿐만 아니라 그 뭐죠 마들렌 스웨터에도 이 바늘 이용해서 바로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짠. 아, 저는 이게 82불 정도에 구매했나? 그리고 배송비가 6불 정도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88점 몇 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거의 1,400원의 환율을 지금 적용하면 한 12만 몇천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전에 구매를 했더라면 몇 달 전이라도 구매했으면 10만 원 거의 넘을까 말까? 10만 몇천 원? 그 정도였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어쨌든 한 2만 원가량 비싸게 샀지만 그래도 뭐 그만큼 잘 쓰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이거는 제가 아주 운 좋게도 응모를 했는데 이벤트 응모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제 생일날 아침에 인스타 그 댓글 아니야 DM이 온 거예요. 이벤트가 당첨됐다 하시면서 그때 그 털실탈 아시죠? 모사다마 매거진이 이제 그 한스미디어에서 한국어판으로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하셔가지고 그 출간한 기념으로 그 공유하는 짠! 이게 난장판이네요. 인스타그램으로 공유하는 거. 리그램하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때 3명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받은 기분으로 아주 기분이 좋았고요. 진짜 잡지 냄새. 그 잡지 있잖아요. 서점에 가면 있는 그 여성 잡지 같은, 아니면 뭐 리빙 잡지 뭐 이런 거. 그거 같은 냄새가 나요. 이게 진짜 잡지 같은 소재로 되어 있고요. 우와.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 있는 구조인지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와, 엄청나. 와, 이게 이제 한국판으로 나와서 이렇게 한국 여기는 뭐야? 솜솜뜨개예요. 광고가 한국 거가 막 실려있고 그래요. 너무 좋다. 이거 앞으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가을호잖아요. 겨울호, 내년 봄, 여름 계속 쭉 나오면 매 시즌마다 사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국어 펀으로 나오다니. 우리가 그런 도안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기사, 그죠? 잡지에 실리는 기사 읽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컬럼 다, 이렇게, 좋다. 너무 좋다. 세상에. 이게 다, 근데 여기 실려있는 디자인의 니트들이 다 도안이 있는 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너무 이쁜 게 많아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이 책 관련해서 리뷰를 따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거 뒤에는 도안이 나오기 시작하네. 와, 처음 열자마자 눈을 사로잡았어요. 시선 강탈. 와, 정말 이렇게 예쁘다니. 이게 표지 그건가? 아니에요. 달라요. 와, 예쁘다.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또렷한 배색이라니. 이야, 멋있다. 너무 멋있는데요? 멋있다. 이야, 이거는 누가 봐도 진짜 일본 스타일의 그런, 뭐라고 하죠? 이런 거를? 제가 미싱도 해가지고 예전에 만드는 미싱 도안 이런 것 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본 스타일은 다 이렇게 뭔가 이 전형적인 이런 뭔가 이렇게 A라인으로 떨어지되 기장은 좀 크롭하게 짧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나 봐요. 서울뜨개 편집숍이 있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매장들이네요. 니트 아임, 솜솜뜨개, 코아코 1515,
저는 다 안 가봤지만 세 군데 다 안 가봤지만 예, 그런 데가 나오네요. 아 정말 좋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기분 좋아라. 오늘 이렇게 바늘이랑 레거진이랑 받아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켰습니다. 처음에 카메라 킬 때는 밥 먹고 너무 졸려요. 텐션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언박싱 하기 전에 찍으려고 켰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목소리가 제가 봐도 엄청 업이 되어 있네요. 다음에 이것도 바늘 써보고 이 바늘은 제가 얼마 전에 치아오구를 샀기 때문에 그거랑 제가 써보고 나서 둘의 어떤 장단점? 아니면 아무튼 제 주관적으로 느낀 점들을 한번 리뷰를 남겨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매거진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부분 있으면 따로 영상 찍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 지금 뜨개를 하고 있는데 덕구가 옆에 와 있다가 저렇게 실 가만 송곳에 턱을 개고 자네요. 덕구야, 이것도 카메라 찍는 거 알면 가버릴 것 같은데 가까이 클로즈업을 하기가 겁이 나네요. 덕구야 편해? 졸려? 아이 귀여워. 완전히 확 기댔어요. 턱도 기댔고 이 목 가슴 쪽도 완전 기댔어요. 아이고 말 걸지 마요. 카메라 봤다. 잘자. 미안해. 내게 오늘도 사랑해요. 잘자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는 구매한 바늘 한 달간 사용한 후기 영상까지 찍어서 한 번에 편집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두 편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열심히 편집해서 다음 주에 후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그럼 한 주 동안 행복한 뜨개 많이 하시고 건강하세요. 안녕.